안녕하세요. 모두들 잘 지내셨나요? 라스베가스 리얼터 제이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라스베가스 마켓 업데이트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지난 12월의 판매 결과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싱글 패밀리 홈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3,318채가 판매가 되었고 전달 대비 9.6% 상승, 지난해 대비 13.9%가 상승했고요. 콘도나 타운홈의 경우에는 지금 793채가 판매되었고 전월 대비 9.2%가 상승되었고 전년도 대비 16.5%가 상승되었습니다. 미디언 솔드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34만 5천 불로 싱글홈은 지난달과 변동이 없었고 전년도 대비 10.3% 상승했습니다. 콘도 타운홈의 경우에는 18만 6천 불로 지난달 대비 마이너스 6.9% 하락하였고 전년도 대비는 4.5% 상승했습니다. 인벤토리는 싱글홈 경우 1.1로 마이너스 21.4% 전달 대비 하락하였고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52.1% 하락하였습니다. 콘도타운홈은 1.5로 마이너스 25% 전월 대비 차이가 나고요.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44.4% 하락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판매된 럭셔리 홈의 경우에는 824채로 전년도 대비 14.4% 상승한 수치를 보이고 미디언 솔드 프라이스는 1.4밀리언을 상회하여서 전년도 대비 3.6% 상승한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인벤토리 같은 경우에는 전달 대비 마이너스 28.6% 하락되었고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54.5%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판매 가능한 유닛을 도표로 나타낸 것인데요. 싱글 패밀리 홈 같은 경우는 3,494채로 지난달 대비 1.8% 하락한 수치고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40.5% 하락한 수치입니다. 콘도 타운홈의 경우에는 1,214채로 지난달 대비 1.5% 하락,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25.5% 하락한 수치입니다. 다음 표는 시장에 나와 있는 아직 오퍼를 받지 않고 나와 있는 매물의 기간을 나타내는데요. 시장에 0에서 45일 동안 나와 있는 매물은 1,637채, 46일에서 60일 동안 나와 있는 매물은 319채, 그리고 60일에서 90일 동안 나와 있는 매물은 484채가 있습니다. 이번 표는 앞서 안내드린 싱글 패밀리 홈의 Month of Inventory 수치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1, 한 달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을 조금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교해 많이 재고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도표입니다. 다음은 싱글 패밀리 홈의 마켓 가격을 나타내는 표인데요. 파란색은 Average 가격을 나타내고 빨간색은 Median Sales Price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1밀리언이 넘는 럭셔리 홈의 경우에는 그래프가 과거에 비해 가파른 상승을 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표입니다. 마찬가지로 럭셔리 홈의 인벤토리 같은 경우에는 공급 물량이 더 많이 부족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해도 가파른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지난 2020년에 12월 마켓 현황을 준비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집을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시거나 판매 혹은 매니징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커머셜과 렌트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리얼터 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